모시겠습니다. 손석구 씨가 먼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팀알렘의 우리 새 멤버죠. 김성철, 김동희, 그리고 우리야. 멋진 감독입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좀 떨려요. 떨리고, 그리고 저도 아마 개인적으로는 범죄도시 2 이후에 극장에서 관객 여러분들 뵙는 게 또 정말 오랜만이어서 떨리고 좀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걸 이제 프로젝트를 제안을 처음에 받게 됐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에 끌리게 됐던 거는 좀 기존에 있던 범죄물이나 소재랑은 달리 저희가 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터넷 세상 속에 있는 이야기와 좀 익숙한 음모론들을 가지고 되게 정례적인 이야기로 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너무 기쁘고요. 다, 네, 성격도 잘 맞고 다 다채로운 성격의 성향에, 그리고 다 연기들도 너무 잘하고, 이런 배우 촬영하면서도 이런 배우들하고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조합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게 현장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너무 즐거웠었어요. 그런 게 컸던 것 같아요. 좀 이 이야기가 사실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좀 이야기가 진행되는 방식도 좀 독특하고 기존 영화하고 좀 다른 면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배우들의 조합? 그러니까 좀 보기 새롭고 좀 독특한 조합의 배우들하고 굉장히 어울리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 대세 손석구 배우와 곧 대세가 될 배우분들과 함께하는 이 조합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곧 대세가 되실 감독님을 아 충분히 아니 감독님이 저는 감독님 이제 시나리오를 감독님하고 저 또래가 비슷해서 그 비슷한 또래의 감독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사이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보통은 대본이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저는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대본을 받아서 처음부터 이렇게 호기심이 갔었는데, 그 감독님은 하여튼 그 되게 그 평범하지 않고 범상치 않은 그런 게 있거든요. 대본에서도 그게 너무 느껴져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그 성실한 마라의 앨리스를 만드신 감독이라고 해서, 아 역시 그러고 봤는데 만나뵈니까 외모도 되게 독특하시고 그래서 되게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너무 뭐 호감이었었는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러니까 감독님들하고 저하고 성향이 맞을 때 좀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굉장히 창의적인 거를 그런 거에 가치를 되게 많이 두시는 분이고, 그런 막 디테일한 거에 굉장히 강박을 또 갖고 있고 막 그런 게 저는 좋아서 네, 하게 됐죠. 감독님에 대한 매력. 그렇죠. 좋습니다. 우선 시나리오 받았을 때 이제 안국진 감독님께서 연출 하신다고 하셔서 그 전작을 제가 그때 못 봤었다가 봤는데 감독님 작업을 하고 싶다. 근데 또 임상진 기자의 또 석구 형이 대세 배우의 힘을 얻고 싶다. 등에 형 등에 업혀 가고 싶다. 저희는 대세 부대입니다. 또 그런 마음도 있었고, 이제 동희랑 경희도 워낙 팬이었어가지고 제가 친구들 또래 친구들하고 사실 연기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일이 많지가 않아서, 특히나 영화에서는 이렇게 한 크루로 나올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부대 보면서 이 셋의 조합을 계속 상상하면서 보다 보니까 시나리오도 너무 재밌게 읽히고 계속 상상이 되니까 그래서 바로 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감독님을 먼저 만나 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자, 미팅 자리에서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왔냐 그래가지고 그때는 사실 하고 싶어서 거짓말했는데 그때 제가 거래를 그때 안 읽어본 거 지금 알았어요. 거래를 그때 촬영하고 있었어가지고 아 미팅을 하게 돼서 감독님이 저를 좋아하시면은 시나리오 열심히 읽어서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했는데 다행히 너무나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는 뭐 감독님을 원래부터 이제 팬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안을 주셨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뭐 이제 성철 형이 했던 얘기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이제 업혀가고 싶었고 네. 그래서 여러모로 다 짐이 많으세요 형이 여러 명을 지금 짊어지고 계시고 무거웠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저 등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저희를 다 업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업고 있어서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 너무 안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었어가지고 당연히 한다고 했고 당연히 흔쾌히 다들 동의해 주셔가지고 참여하게 됐어요. 아 좋습니다. 홍경 씨는요? 뭐 저는 시나리오 읽고 만났고요. 감독님 처음 만나서 한 두세 시간 그죠? 영화 얘기 한 여섯 시간 얘기하고 네. 되게 제가 한국 영화 미천한 지식으로. 그래도 제가 쌓아온 그 영화 본 것들 중에 한국 영화들 중에 제가 손꼽히게 사랑하는 저만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실한 날 네, 성실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국진 감독님 처음 만나 뵙고 이제 책에 대한 것들도 너무 되게 익숙한 얘기인데 저는 막 그 안에서 되게 서스펜스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 나눴죠. 그리고 뭔가 채워나갈 게 많아 보여서 감독님이랑 하고 싶었었어요. 네. 아 손석구 씨한테 안 업혔나요? 제가 경희한테 이제 곧 업혀야죠, 경희. 뭐. 저는 이미 붙어 있었어서 등에. 네. 아 대단합니다.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댓글 부대의 영화는 원작 소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강명 작가님이 쓰신 소설이 있고 그리고 작가님이 원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한번 뵙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기자분들은 뭐 특성이 뭐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도 조금 공부해보고 그랬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자와는 좀 차별점을 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목표를 정해두고 달려가는 그런 기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속에는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 기자로서의 욕망이 굉장히 좀 큰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댓글 부대와 엮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 굉장히 있을 법한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뭐 굳이 기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뭐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당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중점을 줬었던 거는 좀 그런 부분이 더 강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하면서 조금 그런 그 기자분들 뭐 영화에 그렇게 다 표현되지는 않겠지만 기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취재를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이까지의 과정을 조금 배워가는 게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사명감과 정의감이 있는 캐릭터는 그닥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좀 덜 인간적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고 임상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의, 나름의 정의감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정의감이 10명의 사람이 봤을 때 그게 다 옳은 정의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한테는 정의감이지만 누구한테는 뭐 그릇된 믿음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영화의 주제가 아닐까 뭐가 진짜냐 하는 거를 조금 물어볼 수 있는 이 사람이 잘나서 그런 걸 대답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좀 못났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고민이 깊으셨는데 지금 앞에 계시는 동료 기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뭐 기자분들 앞에서 기자 연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 기사에 솔직하게 써주세요. 제 봤는데 저렇지 않더라.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모르겠습니다. 그 이 하여튼 기자로서의 저는 그 직업적인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임상진 기자의 경우는 신문의 일면을 자기의 기사로 장식을 하는 게 또 목표가 있었고 그거를 달려가다가 뭐 잠깐 트레일러에서도 보셨지만 그게 이제 오보가 되고 속칭 이렇게 속된 말로 막 기레기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서는 사실은 그 완벽한 인간상이라기보다도 점점 좀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좋았어요. 우선 작년에 촬영하면서 이제 이제 개봉할 때가 되면 제가 보고해야 할 테고 캐릭터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찡뻑킹 이거를 되게 연습 많이 했어요. 그 준비를 많이 했고 그러면 네. 힙하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찡뻑킹입니다. 네. 이렇게 손동작까지 쌍시 그런 건 없어요? 한번 해줘요. 선배님 그거 찡뻑킹입니다. 그치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이거 사진 많이 나가게 결국 해버렸네요. 우선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일상에 녹아있는 범죄 드라마라고 저도 읽었고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들이 이게 범죄 혹은 불법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못한 상태로 맨 처음에는 알바식으로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팀 알랩이라는 그 어떤 이 팀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뭐 작정하고 뭘 만들자 이런 느낌보다는 알바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의 지금 밥벌이에 이걸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너네들도 백수니까 우리 같이 일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댓글 부대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 댓글 부대에 어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찡뻑킹이라는 인물도 나름의 죄책감과 이 어떤 본인만의 가치관에 자꾸 흔들리는 결정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어떤 트러블들이 생기고 결국에는 뭐 이렇게 팀이 약간 와해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내는 정도의 뭐 싸움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캐릭터인데 저는 되게 이 캐릭터를 일상에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했을 법한 인물로 설정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이 얘기 자체가 되게 엄청난 스릴이 있는 작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막 누굴 막 죽이거나 막 그런 어떤 자극적인 요소는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일상적이고 오히려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서 감독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감독님께서는 약간 안 그런 인물을 원하셨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감독님하고 초반에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초반에는 막 촬영할 때도 뭐 테이크도 되게 많이 갔어요. 제가 원하는 건 이 방향인데 감독님이 원하는 건 이 방향이고 근데 결국에는 막 몇 번을 해도 저 테이크가 오케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원했던 거잖아. 결국에는 그렇게 됐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첫 테이크에 오케이를 받은 김성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제보자이기도 하면서 팀알랩에서 활동한 작가기도 하니까 일단 아마추어 작가거든요.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마추어 작가고 이제 그 어떤 카페에 맨날 자기 혼자 소설을 연재하고 아무도 조회수 1, 2에 달하는 아무도 봐주지 않는 연재 소설을 하지만 이제 그 작가분들도 다 아마추어 작가분들이지만 다 나름의 그 프로의식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의 어떤 생각이 궁금해서 저는 네이버에 카페가 있어요. 아마추어 분들 작가분들 카페가 있어요. 글담이라고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좀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고민 같은 거 적어놓고 이제 소설을 뭘 썼는데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제보자로서는 이제 좀 대사가 긴 것도 있고 제가 계속 말을 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제보자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독님이랑 뭐 템포라든지 호흡이라든지, 그리고 또 감독님은 또 완전 차타카시 애처럼 보였으면, 아이처럼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좀 그 부분도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 어려웠던 점은 없었어요? 감독님이 뭐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감독님이랑 얘기하는 게 어려웠지 뭐. 하는 거는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저는. 기승전 감독님. 네. 좋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이랑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어떤 의미에서 재밌었냐면, 이렇게 물론 뭔가 서사가 분명하고 이 친구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신들이 많이 있으면 그거대로 따라가면 되지만, 그게 없을 때는 감독님이 좌표를 찍으면 걸로 뛰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감독님이랑 그렇게 작업을 하고 이 방향으로 튀어보고 저 방향으로 튀어보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런 재미로 아주 촬영을 했었고, 준비하면서는 이 친구가 막 컴퓨터 댓글을 쓰고 이런 것들은 저한테 되게 부차적인 거였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찡뻗킹이나 뭐 차타캇 이 둘 친구가 얘한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들이 감독님이랑 되게 많이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리고 그랬었었고 뭘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네, 네. 생각나면 말씀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 배우 셋이 앙상블도 좋았고, 그러니까 배우 본인들의 성격 자체가 성향이, 그러니까 잘 어울리면서도 굉장히 많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칭퍼킹 같은 경우는 되게 쿨하고 장난기 있는 성격이고, 배우 자체가 도희 같은 경우는 엄청 바른 생활에다가 너무 착한 성격이고, 홍경 같은 경우는 엄청 집요하게 캐릭터를 파는 성격이고, 이런 게 엄청 달라서 좀 촬영하면서도 오히려 배우들 성격에 맞게 좀 장면들을 계속 맞춰서 나가려고 많이 바꿔가면서 찍어서, 아마 배우들이 좀 어느 순간에는 좀 버거운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막 대사를 오히려 바꾸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찍었습니다. 미술 감독님하고 처음 뵀는데, 보통은 이제 세트장 안에다가 세트를 짓죠. 그리고 저도 용어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있는 건물이나 이런 데다가 짓는 걸 오픈 세트라고 하나요? 그래서 종로에 있는 한 건물 전체를 빌려서 저 언론사 회사를 만들었는데, 하여튼 엄청나요. 저기를 정말 잘, 신기할 정도로 리얼하게 만드셨어요. 소품 하나하나가. 그렇고, 저 임상진의 집도 독특해요. 구조가 독특하고. 그리고 그 임상진의 그런 좀 캐릭터성을 부여하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집 안에 있는 소품들이나 액자 같은 것도 굉장히 임상진스러운 걸 넣어서 막 감독님이 이거는 인서트로 하나 따시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미술 감독님한테 굉장히 반했어요. 디테일해. 예. 그리고 그 작업하시는 성향도 디테일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뭐 카톡도 많이 주고받고. 남편분도 촬영 쪽에. 남편분이 현장에 계세요. 개인사이지만.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화기애애하죠. 현장에. 미술 감독님의 남편분이 같이, 우리 또 촬영도 같이. 남편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화기애애하다. 아니요, 화기애애하지 않았고요. 그분이. 아니, 그렇게 눈도 포장을 하려고 했지. 왜냐면 내가 개인사를 공개해버린 것 같아가지고. 다르게 알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 공간으로 제일 고민이 컸던 거는 이 장소에
대한 게 상당히 영화상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 큰 성인 남자 셋이 성향도 개성도 이렇게 강한 성인 남자 셋이 한 공간에서 한 몸처럼 살 수 있는 집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진짜 같으면서도 재미있는 공간으로 나올까라는 게 제일 고민이 컸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각자의 방 크기나 벽 색이나 인물에 따라서 저 같이 있어야 되는 공간까지 오는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선택된 장소입니다. 네. 그 각각의 방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차타카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계속 글을 쓰고 고립돼 있는 것 같은 나머지 둘과도 약간은 감정적으로 거리가 먼 것 같은 캐릭터인데 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좁고 자는 공간도 굉장히 어두운 공간이고 펩텍 같은 경우는 방이 화려한데도 또 반대쪽에 고립돼 있고 칠퍼킹 같은 경우는 그 같은 집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여요. 방 자체가 좋아 보이고 구조도 전혀 이 집안에 없을 것 같은 구조의 집 속에서 근데 서로 방까지 가야 되는 거의 길들은 다 뭔가 개미굴처럼 어떤 좁은 통로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구조가 약간 감독님께서 예전에 이제 사셨던 집의 구조를 저희 세트로 많이 가져오셨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라면 이런 집에 살았을 것 같다. 아, 혹시 감독님 댓글 보내셨어요? 약간 돌이켜 보면 뭐가 달랐나 싶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선을 이를테면 차타카 방을 가려면 펩텍 방을 지나야 되고 뭐 펩텍 방은 옆에 있긴 하지만 뭔가 되게 구조가 특이해요. 모든 구조가. 그래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 영화에서. 근데 그 느낌 자체가 되게 이 세 명은 정말 고립된 아이들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어찌됐건 사회 아직 사회 초년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약간 사회생활을 두려워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보다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이 세 명의 그 앙상블이 잘 녹여내줄 수 있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제 방은 좀 힙하고 되게 세련된 그런 방이었어서 제가 낮잠을 꼭 자거든요. 촬영하면 저는 점심시간에 웬만해선 자요. 밥을 안 먹고 제 방에서 그냥 꿀잠을 잤습니다. 네, 그렇게 잠이 잘 솔솔 오는 그런 방이었어요. 네, TMI. 자, 이만. 저는 이제 작가다 보니까 이 포스트잇을 엄청 붙여져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카메라에 걸리는 것들만 보통은 좀 글을 제대로 써놓고 이런데 안 걸리는 부분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자는 쪽이 이쪽이면은 보통 제가 자는 쪽만 찍는데 그 뒤에는 거의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다 이제 하나하나 신경 써서 글들을 읽어보면은 정말 그 미술 감독님도 그 카페에 가입하셨나 하실 정도로 그 멘트들이 정말 주옥 같은 멘트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미술 감독님이랑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뭐 이렇게 더 해주세요 할 게 없을 정도로 이미 너무 세팅이 잘 돼 있어서 찍퍼킹 방을 가든 펩텍 방을 가든 차타카 방을 가든 다 그 각자의 성격이 보여요. 딱딱딱. 네. 야, 펩텍은 어땠어요? 와,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컴퓨터 용품들이 되게 많이 즐비해 있었고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가 아주 이렇게 많이 띄어져 있어서 그런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좀 뭐 영화를 찍고 나서 달라진 게 있나요, 홍경 씨? 사이트들 많이 가입을 했다라든지 멀리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감독님과 김동희 씨랑 합숙을 하면서 촬영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있습니까? 네. 한 몸이 되셨나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완전 융합이 됐었죠. 그 시기에. 특히나 이제 팀 알랩 중에서 동희 씨만 유일하게 만나잖아요. 맞습니다. 제보자로. 네. 꼭 어떠셨나요?
동희는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예요. 그리고 그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고, 그리고 이제 저와 감독님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반대말이 뭐죠? 아니 그 저희는 바르지 아니 방탕한 사람들이라 그 동희가 있었기 때문에 좀 밸런스가 잘 맞았던 것 같고, 합숙하면서 막 재밌는 아이디어를 많이, 여러분 이게 뭐 이게 또 트레일러 상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되게 웃겨요 영화가. 그 저는 감독님만의 그 특유의 그 블랙 코미디 성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주로 뭐 좀 많이 웃으면서 뭐 좀 재밌는 대사 같은 거 생각하고, 뭐 회의는 정말 많이 했어요. 합숙도 하고 뭐 이 촬영 찍기 한 2주 전부터 예, 그 뭐 조 감독님하고 PD님하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상암의 사무실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매핑을 해가면서 뭐 많이 했죠. 그 대본도 많이 또 수정이 됐었고 그 후로도. 아, 눈빛만 봐도 알겠네요 이제는. 감독님 눈빛이요? 감독님 눈빛이 잘 안 보여요. 항상 저 안경을 쓰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감독님은 약간 목소리 톤으로 제가 조금 알고 오케이 이 톤으로. 아 이게 진짜 오케이인지. 네. 네. 감독님 또 컷을 많이 가는 걸로 유명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엄청 많이 가요. 그만큼 그만큼 웰메이드 범죄 드라마가 탄생을 했습니다. 각각 다 거의 한 20테이크씩 한 씬들이 있어요. 아. 아까 감독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같이 살긴 하는데 성향이 너무 달라요 서로. 근데 거기서 오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할 때는. 뭐 성철이 형이랑도 되게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이렇게 찍었던 것 같고, 또 동희랑은 그래도 연배가 좀 비슷하고 전 작품에서 한번 미리 만났던 적이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좀 그래도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철이 형이 주로 좀 아무래도 경험이 많다 보니 이렇게 많이 이끌어주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김성철 씨, 세 분의 케미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일까요? 저희 케미, 저희는 근데 저희는 감독님까지 포함해야 돼요. 아, 네 명. 네, 태양. 손석구 씨는 왜 빼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5명밖에 없는데. 적대하는 기자 석관까지 하면 100이고 이제 감독님하고 석관 빠지면 80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네. 함께 해야 된다. 네, 그 되게 저희가 촬영이 거의 세트, 그러니까 저 3명이 함께 있는 공간은 거의 세트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셋이 다 같이 외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성격, 그 캐릭터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설정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안 나갔고, 거의 저 세트 안에서 예방, 제방, 거실, 뭐 오늘은 내 방에서 회의하자, 내일은 얘 방에서 회의하자, 뭐 그런 식으로 했어가지고 거의 진짜 동고동락하면서 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동희 씨, 네. 뭐가 제일 떠올라요? 일단 성철이 형이 제가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테이크를 찍는 동안 낮잠 자고 있었고, 경희는 또 대사를 저한테 해줘야 돼가지고 뭐 쉬지도 못하고 계속 영화에서 아 빨리 와 이게 있거든요. 처음에 그거 계속 해주느라 20번 동안. 네. 성철이 형도 처음에 하다가 지쳤는지 자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회의하면 그 극중에서 막 먹는 씬들 있으면은 계속 그냥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희끼리 얘기하는데 카메라 롤 눌러놓고 하는 것 같은 정도로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뭐 그 세트장이 집 같을 정도로 많이 적응할 필요 없이 그냥 적응이 딱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찐친이란 무엇인지가 느껴지는 그런 대답인데,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사실 20테이크가 아니고 18테이크였고요. 네? 네? 네, 정확하게. 이걸, 예, 계속 저한테 욕을 해서 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네. 그냥 사실 같이 하는 동안 그냥 다 말이 잘 통하고 비슷한 또래에 그냥 티격태격해도 금방 풀리고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재미있었어요. 사실 이제 시나리오를 거의 이야기하면서 이 캐릭터에 맞게 새로 만들어가다시피 하고 동선을 새로 짜다시피 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거 저는 사실 이게 정말 다 같이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었어요. 다들 정말 친해질수록 그리고 호흡이 좋을수록 웰메이드 작품이 탄생할 수밖에 없겠죠. 감독님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니까 제가 혹시 라디오 DJ 할 때 네. 저한테 사연 보내신 적 없으십니까? 이름이 진짜? 이름이 제가 김국진 씨랑 친하잖아요. 안국진이란 이름이 아, 진짜? 흔하지 않잖아요. 혹시 네. 보내셨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네 아 이거 아 좀 창피한데 사실은 네 맞지? 어제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었었고요. 꿀 수도 있나? 아니 아니요. 사실 제가 감독 되는데 어느 좀 지분이 있으신 제가요? 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21살 때 예 네,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까지 시나리오 써보려고 하다가 잘 못 쓰겠고 잘 안 돼서 포기하던 시점이 있었는데 21살 때 군대에 가서 제가 어떻게 글을 쓰지 하다가 그때 사연을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본 편지로 네, 거의 막 8, 9장을 써서 보냈나? 했는데 그때 대상 받았었어요. 그 사연이 제가 소개해드렸죠? 네 읽고 근데 그때 뭐라고 해주셨었냐면 사연 읽고 나서 이분은 이제 군대 편지니까 제대하시고 나서 방송국으로 찾아오세요. 작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박. 아 그래서 이거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그때 많이 용기가 돼서 글을 많이 쓰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 저한테 업히세요. 아 이게 결국에는 경민 선배님 등에 업힌 건데요, 저. 그래서 사실 제가 어떻게 하면 배변은 꼭 이걸 사석에서 꼭 말씀드리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고 기억을 했었거든요. 아니 제가 고맙습니다. 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훌륭한 감독님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너무 아름답다.